지금으로부터 한 403년 전에 우리 고향에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임창입니다. 지금 밖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며칠 동안 폭우로 유례없는 비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재산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하루빨리 복구가 되고 안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영상에 증산 사리 돌고개란 마을로 찾아뵙지만 이번 시간에는 증산 일리 시루메란 마을을 알아볼까 합니다. 시루란 단어는 많이들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40대 이후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명절 때나 제사 때 예전에 시루에 떡 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시루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시루라는 그릇을 뜻하는 단어이기에 마을 형상이 시루와 비슷하게 되면 시루꼴이라 부르고 산 모양이 시루를 엎어놓은 듯한 형상이면 시루메란 지명으로 지금까지 전국에 많이 분포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루를 한자로 표현하면 시루증자이며 또 매산자를 풀어서 증살이란 지명으로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방파제 사업으로 넓은 농터를 얻어 쌀농사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바닷물이 코앞까지 들어오는 바닷가 시루메 마을이었답니다. 시루메 마을에는 주산면에 대표되는 국수봉의 전기가 시루메 쪽으로 향하여서 그런지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기도 한 곳입니다. 또한 시루메 마을은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의 현손 전주이씨 집성촌이었습니다. 이덕헌이라는 인물을 소개하자면 선조 18년 진사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입학한 나이가 24세이며 과거에 거듭 실패하다가 30이란 나이에 문과 병과에 급제하면서 두루 관직을 얻게 됩니다.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예조, 병조, 공조, 낭관, 사예, 전적, 수찬, 필선 등을 거치며 외직으로는 북청 판관, 성주 목사, 그다음에 동래 부사, 동부 승지를 거쳐 지금의 민정수석 자리엔 우부 승지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이듬해 광해군이 즉위하여 적출인 영창군을 옹립한 죄로 추방되어 지금의 남포현 주산면 주렴산 시름해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그때 나이 57세 시골 촌로들과 함께 어울려 시와 글을 짓고 살면서 다시 사면령이 내려져 인조의 부름을 받고 나갔으나 병을 핑계로 관직에 나가지 않고 16년 동안 주렴산 아래 시름해에 시와 글을 쓰면서 향년 74세 여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시 관직에 나갔더라면 아마도 영의정까지 관직을 얻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전주이씨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름해 마을입니다. 네. 그 사람 내가 여기 16대 후손? 네. 지금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아, 16대 손이면 여기 종자 나무인데요? 예예. 예. 네. 거기 조선 기아집이 있어, 큰 거. 예. 네. 그러면 그 윗대부터 여기서 사신 거예요? 아니지. 저번 할아버지 만들 두 분을 네, 모셔와서 모시고 내로 예. 옛날에는 이 앞에가 예. 사랑채가 아주 크게 멋있게 돼, 제일 멋있게 돼, 이렇게 헐었어. 아. 그리고 옆에 공간에는 그 예를 들면 뭐 그 보성들 살겠고, 예, 예. 그 도성이 대성을 살았거든. 예. 여기 수가 다 있고 여기. 예. 지금은 본체고 뭐 여기 사랑채고, 그 본체고 며느리도 얻으면 여기 사랑채로 살아서 다 지음내서 다 지음내서 그래. 지금 누가 그럼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진짜 오래된 집이네. 옛날에 그 여기가 이덕헌 할아버지께서 사셨던 집이라면서요. 와. 지금 450년이 지난 그런 고택입니다. 지금 사랑채와 별채는 허물어져 있고 그 앞에 450년 된 느티나무가 세 그루, 팽나무가 한 그루 해가지고 정말 보기 드문 그런 고택인 것 같습니다. 시름의 마을 중앙에 이철원 애국지사 생가 복원을 해놓았는데요.
3.1운동 당시 학생 전의대로 만세운동을 펼치던 중 일제의 저항이 거세지자 학교도 휴교령이 내려져 고향인 시름의 마을로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 18명을 귀합하여 3월 15일 주산면 간제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펼치려다 실패로 돌아가 그날 밤 주렴산 국소봉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8명 중 11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모령경찰서에서 즉결 처분을 받고 33일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철원 학생이 마을에 살고 있던 고모부 윤영원과 함께 상의하여 시름의 마을 친인척 대부분을 귀합하였고 나머지 다른 마을 사람들을 귀합하였다고 합니다. 이철원 선생이 이제 해방 후 이제 2대, 4대 공보처장, 지금의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을 역임하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서 증산살이 시름의 마을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번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무슨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과 어떤 스님과 이렇게 외국인 이렇게들과 이렇게 함께 찍은 것이 있는데요. 저 뒤에 이렇게 안경 쓰신 분이 공보처 나중에 그 해방 후 이승만 정권에서 2대 4대 그 공보처 장관을 지냈다고 하셨는데 아버님 얼굴 생김새가 그 공보처 장관과 비슷하게 생겼네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진이 걸려 있는 거 보면은 이철원 선생의 연관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름의 노인회관, 마을회관이 바로 앞에 있고 이 정자나무가 있어 동네 어르신들께서 뜨거운 여름날에 쉼터로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름의 마을회관입니다. 이렇게 시름을 엎어놓던 저 산이 보이는데요. 혹시 저 산 때문에 이 마을이 시름회란 지명이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